시청자 여러분, 여기는 정성군 화면 화암약수가 있는 곳입니다. 그 독특한 맛으로 유명한 화암약수가 있고, 또요 인근에는 그 유명한 화암동굴, 소금강, 그다음에 광대곡, 또 조금 올라가면은 정선, 아주 오래된 그 정선 백제니 물레방아가 있고,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만한 게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여러분 되겠습니다. 여기에는 물도 비교적 깨끗하고,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아주 그 정선에서도 상당히 볼만한 게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. 피서객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와 계신데, 도깨비가 피서지를 이렇게 보러 온게 아니고, 요 위에 보면은 그옛 길이, 아주 그 좁은 길이 하나 있는데, 거기에 옛날에 그 폐가가 몇개 있었어요. 폐가가 몇개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,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올라가는데, 한번 들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옛날 산길로 올라가는 그런 길인데 가보자. 운 좋으면은 옛날 폐가를 한번 볼 수도 있고, 운이 나쁘면 못 보고. 옛날엔 여기 집도 꽤 여러 집이 있었는데. 아이고, 고동에도 물은 좋네, 물은 좋아. 골짜기도 거의 20년 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, 20년. 와, 이거 뭐 옛날 집이 하나 있다, 야. 저 밑에. 그런데 잘 보면 아주 캐캐먹은 옛날 집이 있는데. 한번 물어볼까?